네, 안녕하세요. 파워 오브 케이 파워 비하인드 MC 김재현입니다. 오늘 파워 비하인드에서 만나보실 분은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래퍼이십니다. 마이크로 다시입니다. 예. What's up, 마이크 다시입니다. I just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with you. 오늘 파워 오브 케이 첫 출연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이런 음악 방송의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예,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네,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의 미니 앨범 라이트의 타이틀곡 너와라는 곡을 하는데요. 이 곡을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파워 오브 K만을 위한 그런 무대인가요? 그렇게 됐어요. 네, 파워 오브 K를 위한 무대가 됐어요.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you, with you. 제가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마이크로 다시의 SNS를 살짝 구경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볼 것도 없는데. 아니, 최근에 사진에 낚시하신 사진. 네, 제가 낚시를 이제 방송으로도 낚시를 많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니거든요. 아, 진짜 낚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 낚시 완전 사랑해요. 아, 쉬워. 근데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이렇게 예능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네네네, 하고 계신데요. 뭔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빠졌죠. 네, 제가 나가는 예능마다 이제 좀 해외 가는 예능도 많고.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해요. 예, 다 좋아졌어요, 모든 게. 얼마 전에 여행 프로그램에서 일본 다녀오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 일본에 후쿠오카 갔어요. 아, 후쿠오카. 예, 아, 그... 예, 아. 후쿠오카 또 해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또 최고였어요. 맛있게 먹었던 음식. 스시. 스시 역시. 스시하고 라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시라면 거역할 수가 없죠. 역시. 그렇죠.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다시에게 본격적으로 입덕하실 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내 노래 이건 꼭 들어줬으면 한다 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노래 한 개보다는 제 앨범? 앨범 들어줬으면 해요. 저의 뭐 첫 정규 앨범 Prophet, 아니면 오케이, 이번에 미니 앨범 Light. 곡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노래를 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앨범을 들어줬으면 해요. 앨범 자체를 다. 그죠, 그죠, 그죠. 그쵸. 한 곡마다 다 달라갖고.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그 노래만의 감성을 또 느껴보는 것도 되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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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얘기 좀. 이제 앨범은 올해 한 4-5개 정도 더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TV 예능으로는 현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또 새로운 시작하는 거 몇 개 있고, 나오는 것마다 다 즐겨봐주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로 다시 정말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분 활동 계획. 공연을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뭐 초대해 주시면 가는 거고 안 해주신 거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아, 분명 오늘 파워 오브 K가 나간 이후에 분명히 초대가 올 겁니다. 아,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워 오브 K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파워 오브 K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로 다시 처음으로 왔는데 만족스럽고 기대한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이크로 다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다시입니다. 고니치와 와타시노 나마에와 마이크로 다시도 데스. 아이시테루. 감사합니다.